와, 여기 뭐 정자동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주차하기 진짜 힘드네요. 블루매치 햄 만든 데 왔는데 도로가에 차 한 대 박으면 없다. 와, 양쪽으로 분당 장난 아니네. 저는 블루매치에서 잠봉이랑 흰색 소세지 샀습니다. 흰색 소세지 요거 들고 생맹물 유튜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생맹의 물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워터블락 오일 작업을 했나 보네. 자, 박사님 일하러 왔고 마스터도 일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일하다가 나왔는데 심심해서 먹방 한번 가겠습니다. 블루매치에 사온 샌드위치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으나 빵 덩어리 같은데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있길래 하나 사왔습니다. 햄 파는 데 있거든요. 햄 수제 햄 전문 블루매치 분당 햄집이니까 뭐 거기가 들어있겠죠. 가보겠습니다. 페이스 추리. 속에 뭐 고기 같은 게 들어있네. 그냥 덩어리를 막 씹어 먹나? 양이 많다 이거. 아, 목 막힌다. 치도 있고. 잠봉. 잠봉 같은 햄이 들어있네, 햄. 생햄이 들어가 있네요. 빵은 페이스트리. 가벼운 도수에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품 되기 전에 이제 샘플 만든 막걸리가 있거든요. 반반 양주장에서 샘플 작업하던 막걸리 오늘 맛보러 왔는데 먼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괜찮네요. 이 정도면 아주 맛있는 막걸리. 햄을 층층이 쌓았네. 크게 짜지 않아서 좋습니다. 양은 꽤 많습니다. 혼자 다 못 먹겠다. 가격은 꽤 비싸겠는데요? 와, 막걸리 좋다, 나는. 이 정도면 뭐, 이보다 더 맛있는 막걸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맛있네요. 제가 이 빵이나 햄을 잘 못 먹는데, 누적되는 게 쌓이네. 묵자미 쌓인다. 치즈 이런 빵 치즈 햄 이런 거 못 먹네. 마지막에 좀 쌓인다. 짬뽕 한 그릇 하고 가고 싶다. 아, 취한다.
잠깐만. 근데 위스키라는 이름은 못 붙이죠. 세금적이 안 돼. 위스키 하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